월드컵 여신으로 돌아온 미나가 무한 매력을. 월드컵 여신으로 돌아온 미나가 무한 매력을 발산했다. 오는 4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류필립이 미나를 위해 특별한 월드컵 응원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와 관련 공개된 사진 송미나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2002 월드컵 여신 복장을 갖추고 당시의 안무를 복기하고 있다. 1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당시를 재현하는 미나의 모습에 류필립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 본격적인 월드컵 응원을 앞두고 공연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미나의 모습도 포착되었다. 붉은 블라인드를 배경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완벽한 무대를 위한 열의가 느껴진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파격적인 의상과 아름다운 외모가 담긴 사진 한 장으로 단번에 월드컵 스타로 등극,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미나에게 월드컵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했다. 하지만 뜨거운 응원전의 중심에 서 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를 남편과 단둘이 집에서 TV로 시청한 미나는 과거의 향수에 젖었고 자신감도 잃은 듯했다. 류필립은 그런 미나의 모습에 속상해했다. 이에 류필립은 미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응원전을 준비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이 있던 날 류필립은 응원전을 빛내줄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고, 손님들이 오기 전 집 앞마당에 만국기와 빨간색 테이블을 설치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날 필미 커플의 집에는 KBS 아나운서 커플인 조충현, 김민정과 조관우를 비롯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다. 한편 김민정 아나운서가 우리는 이용당한 것 같아라 말하는 등 손님들의 원성이 이어졌다고 해 이날 필미 응원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게인 2002를 위해 류필립이 준비한 월드컵 응원전에서 미나의 대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날 행사가 무사히 끝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 월드컵 최고의 여신이 최소한 될 살림남 2는 오는 4일 오후 8시 55분 KBS ETV를 통해 방송된다.